왜 이렇게 늦게 와? 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자, 저희 친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28일. 네. 뭐가 있죠? 변두리꽃 대회. 대회 출전하나요? 출전하죠. 종목 어떤 거 나가나요? 원래 3개를 나가려고 했는데. 3개 어떻게? 일단 20대 제가 급수가 초심이기 때문에 20대 초심 하나. 그러니까 청년부 초심. 청년부 초심.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운동 좀 하고 싶다 해서 같이. 그리고 장년부. 장년부 네. 초심. 아버지가 이제 60대. 제가 3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합산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90 장년부. 네. 그렇죠. 장년부. 네네. 그리고 이제 디조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디조 이제 아는 형님이랑 네, 또. 아는 형님이랑 또. 네.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대회를 많이 나가보니까 불만이 두 개가 있었어. 지금까지 대회를 나가면서 대회에 한 대한 번도 만족하지 못한. 내가 대회 동호인 대회를 수십 번 나갔는데 항상 문제가 있었던 두 가지. 대회에 대한 문제점? 네. 첫 번째 셔틀콕. 셔틀콕. 거기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보통 뭐 쓰죠? 제가 대회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몰라.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콕을 안 쓰고 싼 거. 대회는 이제 아무튼 어떤 수익을 남겨야 되는 그 있잖아요, 약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콕을 비싼 걸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품. 경품. 나는 네. 상품. 상품. 내가 우승을 했어. 그 라켓을 내가 쓴 적이 있냐? 난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다 당근 마케팅 아닌가요? 항상 당근 마케팅이야. 5만 원에. 본 것 같아, 몇 번. 그죠. 근데 대입이가 거의 5, 6만 원 하니까. 그쵸. 거의 우승해도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리고 그 라켓을 내가 쓰면 되는데, 쓰기에는 또, 품질이 좀 애매하고. 그쵸. 그래서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회는 내가 대회를 열게 되면 셔틀콕을 좋은 걸 쓰겠다. 내가 좀 참가자로 있을 때 만족할 만한 콕을 좀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이거 리더클 셔틀콕. 저 몇 번 써봤어요. 리더클 X50이라고 해서 21,000원짜리입니다. 21,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동인콕 품질에서는 위에급. 위에급. 상위급. 그리고 그다음에 라켓은 우승 라켓은 빅터에서 되게 좋은 품질의 라켓을 또 제공하게 됐어. 지금 그게 한 20만 원 정도 하는 라켓인데. 그래서 우승했을 때 내가 이 라켓을 진짜 쓸 수 있는 품질의 라켓이어서 만족하지 않을까 오늘도. 그리고 내가 그 무릎 아팠을 때 재활 도와주던 쌤 계시잖아. 문쌤. 그분 쌤이 오세요. 오셔서 참가자 전원 테이핑. 어디에? 그 대회 날. 그러니까 어디에 테이핑해 주신 거예요? 그냥 뭐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네. 오. 그래서 오늘은 동생이랑 오늘 운동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회 곡을 한번 적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고 오늘은 이제 디조 분들 모셨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볼 겸 몇 개가 나가는지. 이따가 끝나고 게임 칩시다. 네. 네. 자, 좋아. 좋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헤디. 리더클이? 리더클 안녕하세요. X50. 안녕하세요. 아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술이. 술? 와, 조금 먹었던 거 같아. 아우, 많이 먹었어요. 아. 이렇게 게임이 끝났는데, 초스콕 두 개 썼나? 두 개 썼어. 두 개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 쓰고, 하나는 이 정도 상태. 네, 괜찮은 상태. 괜찮아. 깃털이 좀 마모된 정도고, 네.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면 괜찮네. 지금 쳤던 분들 급수가 저 A조 반대편에 있던 분들 B조 C조였거든요. 네. 너는 초심. 네. 괜찮은 정도 아닌가? 그렇죠. 정도면. 근데 진짜 괜찮지? 진짜 괜찮은 나쁘지 않지? 네. 아니 괜찮은 거지 진짜. 진짜 괜찮지? 네. 어. 어때? 좀 소감 말씀. 콕 아, 느낌. 사실. 어. 저번에 한 통 써봤거든. 어. 40, 50대 이제 어머니 아버지 걸 같이 한 A조 B조 분이랑 같이 쳤는데 콕을 제 걸 다 털렸어요. 너무 좋다고. 아 진짜로? 다 가져가셨어. 아 진짜? 네. 아, 근데 저도 딱 느꼈어. 그러니까 초심이긴 한데 잘 모르긴 하는데 보통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브랜드요? 뭐 삐삐 처리하면 되니까 삐 처리할게요. 네. 검정색. 아 예, 검은색. 네. 검정색 공을 많이 써보다가 이걸 쓰니까 검정색 공도 사실 되게 좋다고 느꼈었는데 이걸 쓰니까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대회 때 이 콕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있잖아 대회 끝나면 아 콕이 이상해 이런 말은 안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그쵸. 오케이. 이번 대회 잘 준비해서 성적 잘 내봅시다. 이게 대진이 랜덤이라 내가 뭐 짜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아서 올라와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네. 저한테 카톡으로 어제 뭐 대진 잘 짜라고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오늘 그 여기 오기 전에 네이버에 변두리콕을 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많이 늘었다고 칭찬하는 영상이 있더라고. 어떤 영상? 그 변두리콕의 경기를 영상을 분석을 하면서 진짜 많이 예전보다 너무 예리해졌고. 아 내가? 네. 아 그런 진짜로? 보고 있었어요. 그 영상만 보니까 오 진짜 늘긴 했구나. 아 그래? 그렇죠. 아니, 초심도 보는 눈은 있거든요. 아, 게임을 그치, 그치. 보는 눈은 그렇죠. 예, 예.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정도 알고. 아 그렇죠. 옛날보다 확실히. 그럼 올해 가능합니까 우승? 준자강이요? 네. 솔직히 네. 이미 우승을 몇 번 했어야 되지 않았나. 파트너가. 아 기회들이 많았다. 기회들이 많았다. 이번에 김대현 선수님. 네. 영상 봤는데 장난 아니죠. 마지막 기회다. 진짜 마지막 기회다. 잠깐만. 아니 더 있긴 하겠죠. 뭐 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중결승까지 갔었나요? 중결승 갔습니다. 중결승까지. 네. 와 근데 그 요즘 준장한 경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진짜 넘사 팀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나요? 일단 아내 팀 있나요? 아내 팀 있죠. 누구 있나요? 일단 허동영 선수랑 허동영 홍승인 허동영 홍승인? 네. 네. 거기는 진짜 거기는 못 이겨? 네 아무도 못 이길 거예요. 절대 못 이겨? 아 물론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면 이길 수 있는 사람 있겠지만 그 둘이 이제 아, 둘이 먹으면 네. 지는 그림이 안 나와? 안 나와요, 진짜. 우리 둘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둘이 먹고 허동영 호승님 먹으면? 에이, 말이 됩니까, 그게? 10점 땁니까? 10점도 못 따지. 못 따. 5점도 못 따지. 못 따. 거기는 못 이깁니다. 또? 또? 일단 이번에 봤는데 박무현 그분도 진짜 잘하죠. 박무현? 영상 뭐 봤어? 그 박무현 신유철 대? 허동영 홍승인인가? 아, 우리 이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겼잖아. 네. 그 댓글에 보니까 박무현 코치님이랑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러면 박무현 코치님에게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머리가 한데 그래도 코치님이시니까. 아, 코치님. 예, 그렇죠, 그렇죠. 밴드리님이랑 한번 나가주세요. 근데 어차피 다음 차례지 않을까. 진심이 안 느껴져요. 내가 하면 뭐예요? 형이어야지. 지금 그거예요. 더 센 코치님들 몇 명 계시잖아요. 김동호, 김성효, 박경민, 뭐 허동영,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박무현. 저 폭탄 돌리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누구 나왔지? 지금 동욱, 성효 나왔고요. 허동영 선수님이랑 안 나가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 그것까지 해서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가겠어. 마지막 카드. 내가 실력이 좀 됐다 할 때. 허동영 선수랑 나가면 이게 끝이다. 근데 여기서 치면 나는 앞으로가 없다. 앞으로 이제 우승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예. 아무리 내가 늘어도. 맞아요. 네.